오케이, 청룡이 C의 9구요. 뭐 어떤 거 배웠어요? 어떤 내용을 배우셨나요? 누구인지 묻고 답하는 거 배웠어요. 오케이, 그래서 안 보이는데요? 안 보입니까? 예. 잠시만요. 연결이 안 돼. 뭐라고요? Who's he? Okay, who's he? 안 되겠죠. Who's he? Okay, who's는 뭐의 줄임말이에요? 누구? 뜻을 묻는 게 아니고 아. 뭐의 줄임말이에요? 뭐의 줄임말일 것 같아요? Who is의 줄임말입니다. 예. Okay. 그래서 원래 표현은 뭐다? Who is he? Who is he? 오케이, 그럼 하나씩 보겠습니다. Who의 뜻은 누구? 누구고요. 그 다음에 요거 한번 읽어볼까요? He is. He is는 마침표죠. 하지만 he is에다가 물음표 붙이고 싶으면 어떻게 바꿔주는데? Is he? 오케이, 읽어보세요. 읽어보세요. Is he? 어느 게 묻는 느낌 들어요? He's. 아, 이게 묻는 느낌 들어요? 왜? Is he? 뭐래? Is he? 아, 묻는 느낌 들고요. 자, 얘는 뭐예요? Be 동사. be동사의 두 가지 뜻은 있다. 이다, 있다. 여기서는 이 뜻인데요. 묻는 네. 말에 쓰였으니까. 이니. 오케이, 그래서 누구이니? he. he는 어떤 남자 몇 명? 남자 몇 명? 한 명을 안만 길어봤자 하면 he가 되겠죠. 예를 들어서 나의 My 아빠, father. my father.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뭐 담임 선생님 남자예요, 여자예요? 남자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나의 선생님. My teacher. My teacher. 그 다음에 나의 형, My brother. my brother. 이런 것들 앞만 길어봤자 다 뭐가 될수 있는 거다? he가 될수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나의 아빠 누구? 남자 한 명이죠. 예. 나의 선생님 남자 한 명이죠. 네. 나의 brother 남자 한 명이죠. 예.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나의 남자 형제가 두명 이상이다. 그러면 뭐라고 해요? My brothers. My brothers는 앞만 길어봤자 여러 명이니까 they가 되죠, they. 그들. 맞습니까? My brother는 he지만 my brothers는 두명 이상이니까 앞만 길어봤자를 적용하면 they가 됩니다. 네. 맞습니까? 여기는 he니까 he랑 같이 쓰는 비동사는 뭐예요? 희랑 같이 쓰는 비동사는 비동사의 뭐지? 종류는 am, is, are가 되는데 he랑 같이 쓰는 건 이즈. is죠. 그래서 who is he 하면 그 남자는 누군지 묻는 표현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물어봤으니까 대답해야 되겠죠? 이즈 마이 파더. Is he my father? He is my father. Okay, he is 줄였으면 he is 줄였으면 he's죠. 너 스피킹 안 했냐? He's my father. He's my father. He's는 뭐의 줄임말? He is. He is my father. Okay, my father의 뜻은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는, 자, 모든 문장엔 여섯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이 들어있습니다. 여섯 가지 질문의 종류는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떤, 뭐, 어떻게도 되고요. 어떤, 어떻게, 그다음에, 왜. 그렇습니까? 네. 모든 문장 속에는 여섯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이 들어있어요. 그렇습니까? 오케이, 다 들어있을 수도 있고요. 한 개만 들어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문장 속엔 몇 가지 질문이 들어있을 수 있다? 여섯 여섯 가지. 가지. 이거 외워놔야 됐고. 두 개씩. 뭐? 외워놓고 들어보니까. 언제 어디? 외우세요. 언제 어디? 두 개씩 묶어서.
언제 어디? 그다음 뭐? 누구 무엇? 그다음 어떤 어떻게? 왜? 어떤 왜? 오케이. 그 중에 my father는 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요? 누구? 저 누구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네.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보면 돼요? 누구가 영어로 뭐예요? 후.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돼? 후시. 후. 아, 후. 후시. He is. Is he. 이거 방금 전에 했던 거 아닙니까? 예. 누구 나의 아빠, 누구 나의 아빠 서로 어울립니까? 어울립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이 대답 듣고 싶으니까 이게 후가 되어서 궁금한 게 되어서 앞으로 갔고요. 네. He is는 묻지 않는 느낌이니까 he is를 묻는 느낌으로 바꾸면 he who is he. He is는 묻지 않는 느낌이니까 who is he. Is he? 로 바꾸면 뭐를 붙일 수 있게 됐다? 물음표. 오케이. 그래서 누구이니 그는. 자, 얘 비동사죠. 네. 비동사의 두 가지 뜻. 이다 있다. 여기에서는 이다란 뜻으로 쓰였어요? 있다란 뜻으로 쓰였어요? 있다. 뭐라고요? 있다. 왜 나의 아버지 있다야? 나의 아버지 이다야? 이다. 오케이. 다음 계속해서 Who is she? Who is 줄여서 뭐지? 네? Who is she가 맞는데 여기에는 뭔가 줄여서 썼잖아. Who is she? 뭐라고? Who is she? Who is she? Who's she? Who's는 뭐의 줄임말? Who is. Who is의 줄임말. 그래서 뭐? Who is she? Who is she? 그렇습니까? Who의 뜻은? 누구. 누구. 읽어보세요. She is. 마침표야? 물음표야? 묻는 느낌 맞지? 들어 안 들어? 안 듣는데. 어? 안 듣는데. 그러니까 마침표겠지. 네. 얘를 물음표로 바꿔주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고? 이즈. 뭐 그렇게 어려운 거 합니까 지금? 읽어보세요. She is. 오케이. 그렇게 천천히밖에 못 읽습니까? She is. Is she. 둘 중에 묻는 느낌 드는 건? Is she. 그래서 그녀가 누구인지 묻는 표현은 뭐다? Is she. 그녀가 누구인지 묻는 표현은 뭐다? 그녀가 누구인지 묻는 표현은 뭐다? Is she. 자, 여기에 is she가 있으니까 대답하는 말 속에 뭐가 있겠어? 어? 여기에 is she가 묻는 말이잖아. 그러니까 대답하는 말에는 is she 말고 뭐가 있겠어? is she가 묻는 말이잖아. 어? 그럼 대답하는 말에는 그 시험 치고 나한테 내고 패드하고 계세요. 이따 부를 거야. is she가 묻는 말이니까 대답하는 말에는 뭐가 있겠냐고. 아이구야, 여태 이거 했다. 어? 이즈 씨가 묻는 말이니까 대답하는 말에 뭐가 있겠어? 시즈가 있겠지. 그래서 이제 대답하는 말 나옵니다. She is my mother. 오케이, 줄였으면 She is my mother. She is my mother. She is my mother. 오케이, she is는 뭐의 줄임말이고? She is. She is의 줄임말이고. 오케이. 그래서 she의 뜻은? 그녀는 she는 뭐를 안만기려봤자 했을 때 she가 될 수 있습니까? 뭐? 여자
한 명을 만길어봤자 하면 she가 되겠죠. 네. 오케이. 옆반 선생님 남자, 옆반 담임선생님 남자야 여자야? 여자요. 오케이. 그러면 너의 선생님이라 하자. 옆반 친구가 있는데 옆반 친구 쳐다보고 너의 선생님 your teacher. 그 다음에 나의 엄마 my mother. 너의 어머니 your mother. 그 다음에 만약에 나한테 여자 형제가 있다면 your sister. 오케이. 이런 것들 전부 다 안만 길어봤자 뭐 she. 화장실? 어 갔다 올 때. 오케이. 나의 엄마 여자 몇 명? 한 명. 그래서 안만 길어봤자 하면 she. 너의 어머니, 너의 엄마 여자 몇 명? 한 명. 안만 길어봤자 she. 나의 여자 형제 몇 명? 한 명. 그래서 안만 길어봤자 she. 근데 나의 여자 형제가 여러 명이 있다. 그럼 뭐라고 해? My sisters는 안만 길어봤자 한 명이야, 여러 명이야? 여러 명. 그럼 안만 길어봤자 뭐야? 안만 길어봤자 뭐야? They. They. 아, they. 아까 했어 안 했어? 여러 명 있어. 안만 길어봤자 하면 데이라고. 데이. 저 데이를 왜 해야 되는데. 자, 그래서 나의 엄마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야? 나의 엄마, 나의 어머니는 여섯 가지 질문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떻게, 왜 중에서 누구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네.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서 뭐라고 물어봤어? Who is she? 그래서 어떤 여자 한 명이 누구인지 궁금할 땐 뭐라고 묻는다? Who is she? 어떤 남자 한 명이 누구인지 궁금할 땐 Who is he? 됐습니까? 네. 너는 누구니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 너는 누구니 하고 싶으면 너는 누구니? Who are you? 하면 될 거 아니에요. 너는 누구니? How are you? 어? 이게 how냐? 너는 누구니인데 누구가 영어로 뭔데? 너는 누구니? Who are you? 오케이. 얘 무슨 동사? 비동사. 비동사인데 어 여기에는 아까 전에 그녀는 누구니 할 때 who is she였는데 왜 너는 누구니 할 때는 who are you가 돼야 돼? you랑 같이 쓰는 비동사는 비동사의 종류 am, is, are가 있는데 you랑 같이 쓰는 비동사는 you am이야, you is야, you are야. you are. 그래서 너는 누구니 할 때는 뭐라고 한다? 여기 다 써있네. 너는 누구니? 라고 묻고 싶을 때 뭐라고 한다? 그러면 내가 누구게? 하고 싶으면 뭐라 하면 될까? 내가 누구게? 하고 싶으면 내가 누구게? 하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되겠어? 내가 누구게? Who am I? 내가 누구게? 라고 묻고 싶으면 Who am I? 오케이. 무슨 동사? 비동사. I랑 같이 쓰는 비동사는 뭐야? M. 됐습니까? 어, 하고 패드 하고 있어. 이따 부를 거야. 지금 끝나면. 오케이, 계속해서. 진짜. Who is she? Who is she? Who's she? 오케이, 그랬더니. She's my sister. She's my sister. 그러면. 그들은 누구니 하고 싶으면 뭐 하면 되지? 아 진짜 맞다. 아! They. 그들이 영어로 뭐야? They. They랑 같이 쓰는 비동사는 뭐야? They랑 같이 쓰는. 어? They랑 같이 쓰는 비동사는 뭐야? 어? 아 어디까지 하냐고? 어 전번에 여기까지 했으니까 오늘은 2호 하는 거고. 2호 여기서부터 2호 3호래 여기?
여기까지 하면 되겠네. 오케이? 데이랑 같이 쓰는 비동사. 비동사의 종류? M, is, or 중에서 데이랑 같이 데이 M이야, 데이 is야, 데이 are야? 아, they is야? 난 they are인 줄 알았는데. 아. 그러면 그들은 누구니 하고 싶으면 뭐라 하면 될까? They are. 그들은 누구니 하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될 것 같아? Who are they? Okay. 그랬더니 그들은 나의 친구들이다. 그들은 who 나의 friendly? 친구들이다. 그들은 나의 친구들이다. Friends are. They are my friends. They are my friends. 그들은 누구니? 그들은 누구니? Who are they? Who are they? 걔들 내 친구들이야. They are. 뭐지? My. They are my fri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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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하. 오케이, 시험 잘 치시고요. 오케이, 초등학교 3학년 때 했던 거야.